되기를 단원고가 참사 현장으로 지켜지기를 끝끝내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우리나라가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일동 묵상. 4.16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실천해왔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정규조 선생님들께서 모아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4.16 교과서는 우리가 끝끝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4.16 이전과 다른 사회가 될 때까지 계속 바뀌고 그리고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4.16 교과서에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과 공감. 두 번째는 진실 찾기, 세 번째는 정의 세우기, 네 번째는 약속과 실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세월호를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는 활동, 그리고 세월호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찾는 활동,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활동, 그리고 교실에서의 수업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까지가 우리 교과서의 공동수업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전교조는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리고 세월호의 의미 속에서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차게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4.16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십니다. 전교조 변성우 위원장님으로부터 힘찬 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된 이후에 이제 학교를 바꾸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진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들,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교조 교사들은 이 진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향한 그런 길을 우리 힘으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 힘으로 진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길에 전교조도 다시 한번 2년 전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에 새겼던 반드시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과 중등용 교과서가 있고요. 초등용 100권, 중등용 100권을 유가족분들께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가장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전명선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많이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아이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이미 다 공지한 대로 이 귀중한 이 책자를
사실은 저희가 헌정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사실은 이것도 집회로 보는 거죠. 네, 신고가 들어와서 그 외려 이런 헌정식에 이런 진짜 진실을 알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이런 특사가 발견된 헌정식 자리를 그런 집회의 공간으로 보고 그것도 분향소 앞에서 이렇게 엄숙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에서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일상의 행사 활동도 집회나 그렇게 인지하는 자체가 어른으로서 아주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런 그 4.16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한 노력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전교조 선생님들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가 한 번에 만들어져서 그냥 책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꽃나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 교육 체계가 앞으로 하나의 안전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전 학교에 인간의 존엄성과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 4.16 교과서가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이 되기를 기원 드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도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고 고생해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